한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면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S&P 지수는 0.9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95%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파인테크입니다. 8월 정도에는 이제 폴더블 관련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걸로 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IT 부품 내 외장재 제조 회사인데요. 금속 소재 중심의 회사입니다. 모바일 관련된 부품이 72% 매출 비중에 LED 12%, 내 외장재 11% 등입니다. 폴더블 기기에 메탈 플레이트, 내장 힌지를 공급하는데요. 메탈 플레이트는 패널 뒷면에 부착되면서 패널을 받쳐주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입니다. 폴더블 관련된 부품 비중이 작년에 72%, 그리고 올해는 80%까지 올라오면서 매출이 5,380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사 이익에서 8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힌지의 새로운 어떤 진입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6,75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646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대비 80% 이상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메탈 플레이트는 폴더블 부품 가운데 패널을 제외하면 공급 단가가 가장 견조하고 단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 부품과 합쳐서 모듈화됐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고사양으로 고가에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수요처, 그러니까 중화권에 대한 확대라든지 신제품 공급이 기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금속 가공에서 특정 공정만이 아닌, 그러니까 뭐 다이캐스팅이나 CNC 같은 특정 공정만이 아닌 전체 방식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스톱 금속 가공물 기업의 면모가 돋보이면서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LED 사업의 인적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폴더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70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 폴더블이 팔렸다면 올해는 약 1,600만 개,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3,400만 개까지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폴더블 관련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권과 북미 고객사로 전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업사 제품금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는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출시 수혜가 예상되는 파인테크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2,3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분위기는 지금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CPI에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CPI가 발표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한 눈치 보기나 아래위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에 시초가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장중에 중국 증시 최근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좋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장 막판까지 오늘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해서 촉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에 6월 CPI가 10.2%가 될 것이라는 페이크, 그러니까 거짓말 정보가 막 돌면서 장중 추가 하락을 굉장히 낙폭을 키웠던 그런 사례가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상당히 시장이 취약하면서 CPI에 관련된 거짓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이 될 변수로 볼 수 있겠고요. CPI 발표 이후로 7월 달에 FOMC에서 향후에 어떤 금리 인상 경로를 갈지 점도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오늘은 다소 방향성이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